영토가 너무 커서 지켜야 할 땅도, 영토 내 민족들도, 무찔러야 하는 적들도 많았던 비잔틴 제국. 내부는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혼란스러웠으며 외부에선 계속해서 새로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비잔틴 제국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용병들을 고용해 제국을 지탱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국 내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민족 전사들과 다양한 병종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다양한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왜냐면 앞으로 방패와 갑옷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 너무나 다양한 애들이 있었다 보니 듣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아니, 만드는 나도 이렇게나 헷갈리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비잔틴 제국을 천년 동안이나 지켜준 전사들은 과연 누구였을지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공지,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동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명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잔틴 제국의 올바른 명칭은 그냥 로마가 맞습니다.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졌다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은 로마라는 정체성을 망할 때까지 천년 넘게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시민들도 스스로를 로마인들이라 여겼으며 자국을 로마인들의 나라란 뜻의 로마니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는 주변 여러 민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과서나 책, 미디어 등에서는 서로마와 동로마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유럽 관점의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서로마가 멸망하자 서기 800년에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교황에게 로마 황제 직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었던 나라 독일이 자신이 로마라며 우기기까지 했죠. 이 때문에 서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독일과 비잔틴, 이렇게 로마가 두 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가까운 나라지만 비잔틴 제국은 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인들은 독일을 로마라 부르기로 하고 비잔틴 제국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 비잔티움, 혹은 수도 이름 그대로 콘스탄티노플, 심지어는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영국을 런던 제국이라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수죠.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정확한 명칭은 그냥 로마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면 이런 고대의 로마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혼동을 피하고자 이번 시리즈에서는 동로마 혹은 비잔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점 양해해주세요. 공지가 참 길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비잔틴 제국의 전사들. 첫 번째, 로마인. 아무리 비잔틴 제국이 용병을 많이 썼다곤 하지만 용병은 어디까지나 용병. 역시 제국의 중심을 담당하는 것은 자국민들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인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반도 거주민들은 아니었고 비잔틴 제국 영토 내에서 로마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던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국의 영토는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살았고 이 때문에 로마인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가까운 소아시아나 그리스의 시민들을 로마인들이라 일컬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인들을 로마인들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외국인들은 비잔틴 제국을 그리스라고 불렀을 정도로 로마인과 그리스인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록들에서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을 타민족으로 부른 걸 보면 그리스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로마인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건 아무래도 비잔틴 제국의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으며 국가의 뿌리도 그리스에 두었고 시민들 중에 그리스인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비잔틴 군대의 정규군들이었던 로마인 들은 대다수가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징병 기록을 보면 그리스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스인들 외에도 소아시아 사람들도 로마인으로 불렸는데요. 제국이 테마 제도라 불리는 둔전병 제도,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소아시아가 징집의 주축이었습니다. 또 소아시아를 잃었을 때는 상비군 징집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이를 보아 소아시아 또한 정규군 징집의 핵심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처럼 로마인의 혈통을 따지는 일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제국 내에는 무수히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살았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건 의미가 없었으며 비잔틴 황제들조차 혼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인 부대라고 해도 그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의 미군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 웬만하면 로마인들이란 제국 영토 내에 살던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시민들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아르메니아인. 로마인들 못지않게 비잔틴 군대의 주축이 되었던 민족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 아래의 전투민족 아르메니아인들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소아시아의 동쪽 끝, 그러니까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대에도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아르메니아는 작은 국가라 그 존재감이 매우 작은데요. 당시에는 영토도 더 컸고 인구수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싸움을 매우 잘해 용맹하기로 소문난 형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카프카스 산맥 아래였던지라 지형도 험난해 정복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중동, 동으로는 페르시아, 서로는 소아시아를 끼고 있어 부산의 연산 교차로 마냥 아르메니아는 모든 제국들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퍽하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연스레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잔틴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는 이곳을 두고 싸우기도 했고 이곳을 완충지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을 정도로 진성 기독교 국가였던지라 팔은 안으로 굽고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기독교를 믿는 비잔틴 제국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움도 잘하겠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비잔틴 제국은 아르메니아 형님들을 특별 채용해왔죠. 그래서 비잔틴 군대에는 로마인들과 그리스인 다음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 지휘관의 4분의 1이 아르메니아 출신이었다고 하니 사실상 비잔틴 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국방을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늘 권력을 가진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비잔틴 제국 내에서 군사령관들은 물론 여러 고위직들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르메니아 출신 황제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싸움 잘하는 엉아들이 돈 버는 재주까지 좋았다는데요. 아르메니아인들을 제2의 유대인들이라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형들은 전쟁터에서나 시장에서나 제국을 위해 곳곳에서 일해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들 못지않게 비잔틴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예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인해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대한 영토를 가진 비잔틴 제국 내에는 여러 유대인 공동체들이 존재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끼리 서로 유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 유대가 끈끈해서 유대인인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네트워크 덕분에 상업과 금융업, 정보력이 매우 뛰어났죠.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개쩌는 능력을 가진 애들인지도 모르고 추방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비잔틴 제국으로 대거 이민 오면서 비잔틴 제국의 유대인의 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한층 두터워진 유대인 공동체를 갖게 된 비잔틴 제국은 이들을 적극 활용해 카드깡 마냥 급할 때마다 유대 자본을 끌어다 군대를 유지하고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왜냐면 비잔틴 제국은 자국 병사들과 용병들에게 돈으로 임금을 지불했으며 적과 동맹군들에게 자주 뇌물을 지급해 전쟁을 막았거든요. 이처럼 비잔틴 군대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꽤 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곤 비잔틴 군대에 유대인 병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사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번째, 티르크인. 자, 그렇다면 정규군 말고 용병들 중에는 또 어떤 민족들이 있었을까요? 비잔틴 제국에서는 동맹군을 포이데라토이, 용병은 헤타이로이라고 불렀는데요. 동맹군과 용병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국의 큰 약점이었던 궁수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데다 유목민들이 한 전투력 하잖아요. 그러니 써먹을 맛이 났던 거죠. 또 초기 비잔틴 군대에는 보병 중심이었으며 당시엔 등자가 전해지기 전이라 유목민들 아니면 제대로 된 기병을 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비잔틴 제국은 그런 부족한 기병 전력을 유목민들로 메꾸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목민들은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던 탓에 얘네랑은 적이어도 쟤네랑은 동맹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빵셔틀 마냥 유목민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유목민들을 고용해 자신의 적들을 좁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EJ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비잔틴 제국이 유목민들을 즐겨 썼던 안타까운 사연은 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유목민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가 싸움을 좀 잘합니까? 자주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강하기까지 하니 전부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예 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보니 비잔틴 제국은 대대로 유목민들의 맛집으로 소문나 드라이브스루 마냥 이곳을 지나는 유목민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들려 털어먹거나 특별 채용되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은 유목민들한테 그렇게 처맞아 놓곤 적에 대한 분석은 별로 하지 않았는지 유목민들 전체를 그저 뭉뚱그려
튀르크족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아마도 튀르크계 유목민들이 가장 흔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제국의 군대에서 활약했던 유목민들로는 훈족, 알란족, 아바르족, 불가르족, 하자르족, 페체네그족, 마자르족, 키차크족, 튀르크족 등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들 모두 한때는 제국의 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목민들을 잘 고용해 먹고도 결국 또 다른 유목민들인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한 걸 보면 참 이걸 잘 써먹었다고 해야 되나? 다섯 번째, 게르만족. 유목민들 못지않게 제국에서 활약했던 용병들로는 게르만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잔틴 제국 초기 여러 게르만족들이 동유럽으로 밀려올 때가 게르만족 특별 채용 기간이었는데요. 훈족에게 밀린 게르만족들이 제국의 영토로 쓰나미 마냥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얘네를 내쫓던 달래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웬만하면 내쫓는 것이 좋았겠지만 비잔틴 제국엔 이미 해쳐와야 할 수많은 적들이 있었던 터라 밀려오는 게르만족들을 일일이 상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훈족이라는 인류의 재앙이 밀려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도 몇 번은 게르만족들과 전투를 벌이긴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곤 유목민들과 게르만족들을 번갈아가며 적절히 매수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게르만족들이 훈족들에게 처맞기만 했는데요. 게르만 형들도 한가닥하는 형들이었던 터라 나중에는 게르만 형들이 유목민들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게르만 형들이 잘 싸우는 걸 보자 비잔틴 제국은 아예 게르만족들을 모방해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노르만인 슬라브족. 그러나 비잔틴 군대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게르만 전사들을 꼽으라면 역시 바이킹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킹들은 고용되자마자 그 특유의 강인함과 용맹함으로 단번에 이름을 떨쳤는데요. 이들이 처음 비잔틴 제국에 고용된 계기는 러시아 땅에 살던 바이킹들인 바랑인들의 파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국 내에선 바이킹들을 바랑인들이라 불렀죠. 근데 바랑인들은 스웨덴에 살던 애들이 러시아 땅 가서 나라 세우더니 슬라브족의 지배층이 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랑인들 중에 슬라브인들도 다수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속설에는 비잔틴 제국에서 용병 생활하며 한몫 단단히 챙긴 바이킹들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동료의 성공을 본 바이킹들이 자기도 용병 취업 한번 해보겠다며 이력서를 들고 너나 할 것 없이 비잔틴 제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엔 스칸디나비아 출신이 바이킹들만 입사 지원했었는데 나중에는 영국에서도 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바이킹들은 로마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인 도끼를 휘두르며 전선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 용병들이 이름을 떨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충성심 때문이었는데요. 전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가기 바빴던 다른 용병놈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어디 그뿐이랴, 이들은 외국인들이라 정치적으로 엮여있지 않은 덕분에 반란의 위험성이 적어 황제들이 믿고 경호를 맡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황제를 보좌하는 근위대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랍인. 비잔틴 제국에는 아랍인들 또한 많이 살았습니다. 특히 카르타고,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지역의 영토를 갖고 있었던 제국 초기엔 정말 많이 살았죠. 제국은 이들과 무역하며 부를 늘려갔는데요. 어째서인지 아랍인들이 군대에서 활약했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7세기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코란뽕 지대로 맞더니 비잔틴 제국을 홀라당 반토막 낸 걸 보면 아주 못 싸우는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다 할 만한 활약상이 없는 걸까요? 얘넨 뽕 없으면 못 싸우나? 아니면 비잔틴 제국이 중동 지역에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하던데 제국에 불만이 많아서 그런가? 이 밖에도 비잔틴 제국에는 데노바 석궁병들, 짜궁 기사들, 해적 등등 다양한 민족들이 용병으로 활약했는데요. 이들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본격적인 방패와 갑옷 이야기, 비잔틴 제국의 여러 병종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방패와 갑옷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무기사전 28편에서 계속. 드디어 나왔다. 반지의 제왕 호빗 70주년 비기너 에디션. 반지의 제왕 영화는 재밌게 봤지만 원작 소설은 아직 읽어보지 않은 모험가들을 위해 디자인은 더 예쁘게, 무게는 더 가볍게, 가독성은 더 좋게 만든 것이 포인트. 어디 그뿐이랴. 입문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가격까지 기존의 70%로 대폭 낮췄다. 반지의 제왕 호빗 70주년 비기너 에디션은 현재 대형 서점들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니깐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